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언론 4사가 손잡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 무소속 김영진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께서 오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진 후보 먼저 왜 출마를 하려는지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 경선, 폭로 경선 많은 분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면접 이후에 20여일 동안 발목을 잡아놓고 갑자기 연고도 없는 듣보잡 인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저 김영진은 제주의 정치 변화를 위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김영진의 승리가 제주 도민의 선거 승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정책들, 공약들도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번 선거의 방향을 제주를 다시 행복하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모든 공약의 초점은 행복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선 제1공약으로는 청년들에게 결혼 초기 자금 2천만 원과 초기 주거 자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들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전체 예산이 출산율 관련해서 정부 예산이 1년에 한 5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조 정도 들어가던데 이 부분은 주무부처와 협의하고 예산 분배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행복 도시입니다. 제주 서부권에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서부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런 공약인데요.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마을과 기업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약은 농어민 행복도시입니다. 혁신밸리를 조성해서 그 안에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공약입니다. 제주에 현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보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까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경제입니다. 작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는 농가 부채율, 그다음에 이혼율, 비만율,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제주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우리가 농가 고령화 비율도 역시 전국 1위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 1인당 개인소득, 그 다음에 지역 총생산은 전국 꼴찌입니다. 제주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서부권에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어서 홍창빈 기자께서 질문 이어주시죠. 네, 일단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나 혹은 국회에서의 활동 경력 등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강점을 소개하면서 이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후보께서 자신의 강점을 제시하신다면 어떤 게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해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노동의 가치를 배웠고 민생경제를 터득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광협회장을 내리 사선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식도 습득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4년여 동안 총선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애환을 들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제주시 갑의 전략공천을 한 것에 대해 좀 반발에 탈당을 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전략공천 자체도 좀 물론 논란이 있지만 후보도 본선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일각에서는 비판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제가 도왔고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면접 이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듣보잡 인사를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사실은 김영진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망구의 진리입니다. 민주당 경선 한번 보십시오. 4인 간의 대화를 녹취를 해서 폭로를 하고 공동체의 가장 그 구성의 기본 요건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완전히 깨버리는 행위입니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영진은 실천하는 정치, 진심으로 우러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권자와 만나면서 제주 교체를 주장할 것이고 제주 정치 변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 강점입니다.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제2공항 관련해서요. 기본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올해 다양한 변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께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제2공항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공항은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관광객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인프라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제2공항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이 항공교통은 육지부의 대중교통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제2공항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많은 갈등을 거치고 있고 아직도 갈등을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2공항은 분명하게 제주 경제가 어려운데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배후 도시 조성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친환경적인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갈등 문제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속칭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나가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중요성 때문에 물론 제주도정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다양성을 더 노력해야 된다,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현안, 행정체제 개편.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또 여러 공론화 과정 중에서 이제 좁혀지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세계 구역 안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민선 국위 출범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께서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이제 쏟아부었죠.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역팀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는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조사 시기와 방법, 주체에 따라서 판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이 수용성 차원에서 설득력을 발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행정체제 개편은 제왕적이라고 말할 만큼 권한이 막강한 도지사를
도지사에게 좀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시장 우선 직선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 홍창빈 기자께서 해주시죠. 네,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지난 설 연휴 즈음에서 우리 KCTV 제주방송과 저희 헤드라인 제주 등 저희 언론 4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님 지지도가 당시에 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지지도가 좀 정당 지지도보다 좀 낮게 나왔고 선두권과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시면서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 그럼 선두권과 격차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따라잡으실 건지 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제주시 갑 선거구는 민주당이 내리 5번을 석권을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걸출한 후보들이죠. 사실은 현역 의원인 송재호 후보와 6번에 걸쳐 선거를 치렀던 문대림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 모든 그 도민들의 유권자들의 시선이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관심 밖에 있었고 역시 이제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선거 캠프에서 좀 전략과 전술이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서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해왔듯 유권자들을 열심히 만나고 민생 속으로 파고들면 분명하게 우리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 제주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저 무소속 김영진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주관광이 고물가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업계 오래 계셨으니까 그럼 지금의 제주관광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시장은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 관광정책을 수립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 마케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력시장, 잠재시장, 신규시장으로 구분해서 이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 다변의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한 연간 한 300만 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급감을 하면서 사실은 제주 관광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시장 다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시장은 좀 타켓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밀레니얼 세대 뭐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시장은 빠르게 개별 관광객 시장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정책은 우선 관광객 니즈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정책 수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도정이 관광 산업이 한 70%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 계열 면세점들, 롯데 면세점, 그 다음에 신라 면세점, JDC 면세점 매출이가 조 단위입니다. 매출이 연간 매출이 또 이 매출액의 한 3% 정도를 좀 지역 발전 기금으로 좀 우리가 좀 받아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관광 산업 특히 마케팅 지원비로 추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좀 우리가 법제도 개선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덧붙여서 좀 궁금해서요. 주력과 잠재 신규 시장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주력 시장으로 보고 계시는지, 어디를 또 신규 시장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력 시장 하면 중국 관광객 아니겠습니까?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다음에 또 많이 개방 코로나 끝나도 많이는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관광객의 패턴이
소비 패턴도 다 달라졌거든요. 중국 관광객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다 단체 관광객 위주였거든요. 요즘은 다 개별 관광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좀 읽고 대응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앞으로 잠재 시장은 우리가 무슬림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동남아 지역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시장이 충분하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오영훈 도정에서도 중동 쪽에 방문을 해서 뭐 한국 노선도 개설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한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오영훈 도정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대 증원 확대를 놓고 이제 강대 강의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교수들께서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고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업을 주도하는 이사협회의 뭐 수많은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 또는 밖으로 싸웁니다. 집단 항명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타임즈가 한번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이사 파업이 이 주된 원인은 사실은 이사 부족과 고액 연봉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통계 자료를 또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의사 수가 두 번째로 부족하고 또 연봉은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거리가 아니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그 국민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요. 또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의 1차 산업 역시 이제 관광산업과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있죠. 이제 농가 고령화 비율, 농가 부채 비율 이게 모두 전국 1위입니다. 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도 사실은 전국 1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주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이런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다. 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모든 1차 산업 정책도 수립이 되고 또 지원 정책도 수립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서북권의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는 스마트 농업단지 또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AI, 로봇, 드론 이런 시스템을 좀 그 이용한 어떻게 보면 실증단지도 만들고요. 또 R&D 센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주 농업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우선적으로는 저는 농가 부채도 좀 경감해주고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인한 이제 제주 농산물의 위기 같은 것도 좀 많이 닥치고 있어서 이것 또한 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친환경 농업 정책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 정책도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은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과감하게 또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리 발언과 함께 유권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제주 정치 변화, 제주 정치 교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이제 제주는 경제적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김영진의 이번 선거의 승리는 김영진의 승리가 아니고 도민의 승리입니다. 저 김영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 무소속 김영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상빈 기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지면과 인터넷 그리고 SNS,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총선 대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